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드디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지검이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은행 계좌, 금융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지금은 이혼했지만, 서창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태국에 있는 이제 항공사에 채용이 됐는데, 이게 특혜다. 이제 이 시비를 그동안 검찰이 지지부진 했었습니다, 수사가. 그런데 이것을 이제 드디어 문재인 부부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 부장 한연규, 문재인 김정숙 두 사람 금융계좌 추정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압색 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무한대로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서창호라는 사람이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되기 전, 채용된 후, 뭐, 요 무렵의 시기에 문재인 부부의 금융계좌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딸 문다혜 가족과 돈이 어떻게 오고 갔는가? 딸 문다혜 쪽에서 아빠 엄마 쪽으로 돈이 간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문재인 김정숙 이 엄마 아빠 쪽에서 딸 문다혜하고 사위 서창호 쪽으로 돈이 갔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그 계좌, 그다음에 혐의는 아마 뇌물죄 같은 것이 이제 거의 게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리고 기간. 이제 이것이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부부가 시집을 가서 경제 독립체가 되어 있는 딸내 부부를 위해서 생활비를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을 했는지, 또 언제 끊겼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서창욱 그리고 문다혜,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상직, 이스타젯, 이스타항공의 그 실소유주, 이 사람이 태국에다가 유령회사 비슷한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항공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문다혜 부부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그게 이제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상직 전 의원이 문다혜 부부가 아니,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서창호란 사람이 어디가 이뻐서 갑자기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나갈 수도 있는 그 간부 직원으로 그렇게 채용을 합니까? 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검찰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온것 같습니다. 그것만 살펴보면은 이제 바로 기소가 가능한 그 단계에 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다혜의 이 부부는 결혼 후에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이었던 서창호라는 사람도 직장을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옮겨 다니기도 했는데 그 일정하게 그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이 없었을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생활비를 주다가 서창호라는 사람이 타이 이스타젯에 취직을 한 다음부터는 생활비가 이제 더 이상 안 가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증거를 다 이렇게 채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한 겁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전직 대통령 부부의 그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다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세요 하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문재인 부부의 범법 혐의 사실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뇌물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제 이게 여러분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가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6년 전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집권을 한그 이듬해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중진공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이상직이 대통령에서 임명이 되고 난그 직후에 서창호가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시점이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서창호, 문다혜, 그리고 애까지 이 일가족이 태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일방적인 상식에 따르면 외국에 살던 부부도 별일이 없으면 대통령 당선된 뒤에는 국내로 귀국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있으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그 위험 요소를 막기 위해서는 또 경호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뭐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외에 있던 자녀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이제 경호 지원을 받는 그 대통령 직계 가족들 말이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내가 당시에 문다혜, 서창호 그리고 애까지 이 일가족은 아니 국내에 멀쩡하게 있다가 대통령이 아빠가 대통령이 됐는데, 장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갑자기 1년 만에 태국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참이 대한민국의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 문다혜 부부는 왜 태국으로 나갔을까? 왜 이주를 했을까?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거의 그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상직이가 중진공 그 이사장이 된 것이 2018년 3월이고요. 서창호가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이 된 것이 그해 2018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달 뒤에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진공 직원들이 이 서창호 문다혜 부부의 태국 이주를 도와줍니다. 중진공 직원들이. 아니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 중진군 직원들이 그 이사하는 데 동원이 되는 겁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면 이것은 오로지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그 반대급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서창호 씨는 그로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가까이 태국에 있으면서 봉급이 800만 원, 그리고 집 렌트비가 또 350만 원, 그리고 그 문다혜 씨, 그 서창호 이 가족들이 한국에 오갈 때뭐 일이 있으면 한 번씩 오가야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이스타 항공 여객기를 무료로 사용하고, 그래서 그 기간을 따져보니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약 2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이 서창호 문다혜 서창호 가족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그때 이제 비로소 그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이 딸내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법 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주고 있었던 생활비를 타이 이스타젯 그리고 이상직 의원 측이 대신 내줬다면 그 돈은 이상직이 문재인에게 준 뇌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직이 문재인에게 준 뇌물이다.
뇌물을 돈을 주고, 그리고 자기는 중진공 이사장, 그리고 민주당에서 전주의 공천, 그래서 의원이 되고. 이제 이런 관계입니다. 이건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인데요. 그 중앙일보가 특별 취재팀을 꾸려서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이스타항공이 태국에 있는 타이 이스타젯으로 돈이 얼마나 흘러갔을까 이걸 정밀하게 추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도된 바로는 약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돈이 타이 이스타젯에 갔는데 그 행방이 묘연하다. 그 뒤로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떻게 쓰였는지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돈이 지금 공중으로 사라졌다. 뭐 이런 그 추적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2억 원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에 뭐 50배 가까운 돈이 어디가 있을 가능성도 지금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창호를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한 그 이듬해 2019년 이때 서울에 있는 이스타항공은 갑자기 알짜배기 노선을 배정받습니다. 중국 노선이라든지 싱가포르 노선이라든지 그때 그게 워낙 그 탑승객들이 많아서 황금 노선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스타항공에 배분이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그래서 아무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스타항공의 황금 노선 취향, 이상직의 전주 공천 의원 금배지,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 이세 가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직에게 준 뇌물의 대가가 아니겠는가. 지금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검찰도 한 소리 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 사건이 2020년 국민의힘이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지금 4년이 흘렀습니다.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아직도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조차도 결론이 안난 상태에 있습니다. 뭐 조현옥 그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 문재인 정부 인사들 뭐 몇몇 소환돼서 조사를 받기는 했는데 수사만 계속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임종석 그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환 통보를 받자 뭐 언제까지 정치 보복을 하려는 것이냐 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서창호 씨도 검찰 소환 조사를 세 차례 받았는데 대부분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문재인 김정숙 부부 금융 계좌, 은행 계좌라는 뜻이죠. 그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막바지에 왔다. 막바지에 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문재인 김정숙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 그 마지막 고비를 넘으면 이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뭐, 금명간에 이 여부가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검찰에게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